자, 그래서, 이런 그 예산을 절감하는 상황이, 자주 이제 우리가, 봉착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1단계, 그 다음에 1단계가 미치는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그 다음에 그것이 긍정일지 부정일지, 항상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예산의 20%를 6주 안에 하라라고 이런 이제 요구사항을 받았어요. 이 요구사항을 받았으면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외부 교육 같은 거갈 없죠? 그렇게 되면 외부 교육을 못 가게 되면 2단계로 부정적인 게 새로운 어떤 스킬 혹은 새로운 어떤 트렌드 어떻게 파악해 못 파악 못 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또한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어떤 긍정적인 것이 생길까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스킬을 혹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 파저티브한 그런 우리가 결과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포지컷을 통해 가지고. 근데 내부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잡 트레이닝, OJT라고 얘기하잖아요. 잡 트레이닝을 해라. 그러니까 새로운 매니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무원 연수가 바로 이제 외부에서 교육하는 거잖아. 정말 예산이 줄어서 외부의 공무원 연수하는 것도 하지 마라 하면 내부에서 어떤 잡 트레이닝을 또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익숙하지는 못하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퓨처스 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 거고요. 또뭐 자주 이제 쓰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스캐닝 요건 또 많았어요. 요건 특히나 싱가포르에서 자주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고요. 정책학이라든가 행정학에서 여기 델파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좀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의사결정 모델링하고 하는 요것도 좀 쓰고요. 그다음에 구조적 분석은 좀더 통계적인 분석에 가까운 거고요. 시스템 모델링 요거는 이제 약간 산업공학적인 사는 거. 아까 요 통계 모델 여기도 있고 유사한 것들이요. 또 시나리오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쓰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지수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좀 익숙한 방법들 한번 찾아보면 돼요. 트리즈 같은 경우 러시아에서 개발된 거잖아요. 특히 해서 발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트리즈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트리즈 러시아에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이건 이제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여기 나오지만 전기차, 전기 분야, 우리나라 대구가 이제 전기차에 그거죠. 그래서 전기와 관계되는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 보여준 논문이 하나 있어서 그냥 그림만 캡처해 가지고 온 겁니다. 좀더 관심 있는 분들은 보면 되고. 이거는 이제 BBC라고 하는 영국의 공영방송인데요. 이제 영국의 공영방송이지만은 전 세계의 공영방송들이 이제 BBC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2013년도에서 2150년도까지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한게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150년도 이렇게 되어 있죠. 앞서 예술가들한테 1900년도의 예술가들한테 앞으로의 100년 즉 2000년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봐라라고 얘기했는 것처럼 이거는 BBC에서 2013년부터 2150년도 앞으로의 150년을 예측한 거예요. 150년. 그래서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드라고 하는 표현은 아드라고는 약간 학뇨 요거예요. 학뇨. 그래서 이분이라고 하면 이것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5대 5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미래들을 이제 예측을 했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더큰 다른 페이스북보다 더큰 소셜 네트워크한테 오히려 추월당할 것이다. 2015년도쯤 되면 그런 그럴 때 가능성은 이분 5대 5 정도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디지털 통화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것이다. 이거는 가능성이 5분의 1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들이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봐.
농업 분야에서 로봇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2000 그러니까 17년도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은 25분의 뭐 1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나왔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뇌에 있는 콘텐츠를 컴퓨터에 이제 올릴 것은 아 이건 아주 드문 확률이다. 그렇죠. 일어나기 좀 드문 확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항목마다 이제 그 연도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수 있도록 BBC에 읽어 이제 발표를 했는 거였어요. 자, 대구하고 관계되는 걸 한번 보면 여기 자동차와 관계되는 건데 2040년도에 자동차가 완전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것이다라는 거, 드라이버 프리 운전사가 없는 거. 이것이 일어날 확률은 그러니까 4, 그다음에 슬러시 5니까 일어날 확률이 엄청나게 5분의 4. 엄청나게 높은 거죠. 엄청나게 5분의 4. 엄청나게 높은 건데 이 지금 걸 보면 지금 2021년도잖아요. 앞으로 20년 후잖아요. 20년 후가 되면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도로 시스템을 완전히 또 재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SOC 쪽을.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뭐 많은 가치 변화가 또 있겠죠. 자동차가 자율주행차가 돼버리면. 대구도 이제 수성 알파시티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테스트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BBC에서 한 건데 참고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할 만하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해서 2150년도까지 이제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맞을지는 사실은 우리가 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해야 되는데 시기의 어떤 빠름과 늦음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미래는 우리가 기획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창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미래 가운데에서 특정한 미래를 선호하고 그러한 미래에 훨씬 더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거는 키스탭이라고 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국책 연구 기관인데요. 2021년도에 그러니까 10대 전략 기술, 앞으로의 미래 기술, 10대 기술을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앞서 얘기했지만 광범위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광범위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올려야 될 아젠다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온라인 뭐 쇼핑 트래킹 줄인 녹색 포장 기술. 저는 이제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에 승리어 보셨죠? 승리어. 승리어에 보면 뭐 어떤 쓰레기 청소부인데 우주 쓰레기 청소부잖아요. 우주 쓰레기 청소부처럼 이런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는 거죠. 아까 우리 예술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경찰인데 이제 하늘을 나르는 공중경찰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쓰레기도 이제 온라인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니까 여기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택배를 하고 나서 그 박스를 줄이는 녹색 포장 기술 이거 얘기하는 건데 여기보다 한 단계 들어가면 택배를 풀면 포장지가 그냥 그러니까 마모되거나 스스로 와해되는 이런 기술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능형 뭐 엣지 컴퓨팅, 그다음에 사이버 지킴이 이런 것이 이제 있다 해서 한번 키스탭이라고 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인가요? 국책연구소죠. 예타, 우리 예타 얘기 많이 하는데 예타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는 그래서 러닝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떤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있나요? 별로 안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줌에서 박수 치는 기술, 뭐손 드는 거, 그다음에 감정 표현하는 거 한두 개만 있는데. 그걸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기술들, 비욘드 스크린, 이 스크린을 넘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뭐냐 만날 수 있다든가, 그렇죠? 가짜로 만나는 거지, 홀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런 비욘드 스크린 기술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016년도에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이런 거 2030 대구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했어요. 2016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이제 토론자로 참석을 했고, 당시 권영진 시장님이 이제 3시간 동안 토론에 계속 앉아 계셨어요. 그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돼요. 2018년도에 또 미래비전위원회라고 또 권영진 시장 2기에서
미래 비전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제가 2030 그래서 2018년도에는 2030년 어떨 것인가라고 대해서 이야기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를 당시에 이제 미래 비전 위원회에서 2030년도 대구를 이야기하면서 월드 리더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누가 발표했냐면은 대구 경북 연구원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장님이 대신 오 원장님이 발표를 했죠. 당신은 원장은 아니었고. 하여튼 근데 제가 이런 얘기예요. 리더를 좀더 중립적 단어로 교체하고 워크 앤 라이프 리더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북과 통계청에 나타난 조과사 보고서에 보면 대구의 정주 환경 직업 때문에 경상북면에 유출되니까 인구 문제를 2030의 미래에 좀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코멘트를 제가 했어요. 당시 시장님은 이제 이런 코멘트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또 미래 비전 할때 제가 이제 토론자를 나서서 했는데 제가 이제 이두 번의 대구 미래 비전과 관계되는 그런 코멘트를 남기면서 저는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CEO가 누구죠? CEO. 기관장이죠, 기관장. 최고 의사결정자. 그렇죠? 이 최고 의사결정자의 어떠한 그 마인드, 그다음에 최고 의사결정자의 어떤 가치관, 그다음에 최고 의사 경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양식에 따라서 이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다시 말해서 보수학파인지, 메가 트렌드인지, 그리고 좀그 사이에 있는 부연수 학파인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probable한 그럴듯한 미래를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호 미래를 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기획하는 그런 미래까지 결정이 되는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자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앨런 머스크 세대거든요. 앨런 머스크 세대라는 얘기는 앨런 머스크가 1971년생이에요. 제가 이제 1971년생인데 1971년생의 기관장이라면 1971년생의 문화적인 양식, 가치관 그가 봤던 세계관에 따라서 미래 전략이라든가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1971년생이 그러니까 바라보는 미래와 그러다음에 1955년생인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바라보는 미래 아마존을 만들었는 제프 베조스는 1964년생이 바라보는 미래.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또한 이제 구글의 그 세대라고 하는데, 구글을 만든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1973년생이에요. 트위터를 이제 했는 잭 도러시가 1976년생이에요. 앨런 머스크 71년생.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1907년 이쪽 친구들을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구글 이후에 만들었던 페이스북은 마크 주커버그거든요. 마크 주커버그가 만든 페이스북은 1984년생이에요. 인스타그램을 만든 케빈 시스트롬은 1983년생이에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러한 그 앨런 머스크의 그, 그런 해서는 우리의 미래는 뭐냐? 제가 71년생이죠. 우주죠, 우주. 우주가 미래인가요? 왜? 우리는 어릴 때 은하철도 999 같은 거 이제 보고서 자랐잖아요. 그게 미래로 생각한 거예요. 은하철도 999. 달을 탐사하고. 그런데 그럼 80년대생이 생각하는 미래는 은하철도 999 미래가 아니에요. 90년대생이 생각하는 미래는 또 다른 미래가 있겠죠. 그다음 60년대에 생각하는 미래는 또 다른 미래예요. 그래서 이 토론회를 내가 하면서 느꼈던 것은 2018년에 2030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2018년에 있는 이 그러니까 50년대생이 얘기하는 거, 60년대생이 얘기하는 거, 70년대생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30년대의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들, 바로 뭐죠? 2010년대생이겠죠. 2010년대생. 2010년대생의 세상하는 미래들을 잘 찾아서 2030 미래에 집어내야 되는 거죠. 2016년도 토론에서 2030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요새 주목하는 것이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90년대생이 누구냐면 우리가 블록체인에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겠는데, 비트코인을 이어서 이더리움이 지금 가장 대세잖아요.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인 비탈린 부테릭이 94년생이요. 이 94년생인 비탈린 부테릭이 생각하는 블록체인의 모습이 앞으로 그 새로운 블록체인의 모습일 가능성이 큰 거죠.
비트코인을 만든 그러한 그 블록체인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누가 만든지 안 드세요? 클라우스 슈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클라우스 슈바이 만들어서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죠. 2016년도 이제 예. 우리나라는 2016년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알려졌잖아요. 2016년도 3월 달에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이제 붙으면서. 근데 이 클라우스 슈바비 몇 년생일까요? 1983년, 38년생이에요. 그럼 이 클라우스 슈바비 생각하는 이 4차 산업의 모습이 정말로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이 비탈린 부테기 생각하는 미래하고 똑같을까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스 슈바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책을 보면 어떠냐? 모호해요. 모호해. 모호해. 이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의 용어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졌지만 그 내용은 모호하고요. 추상적이고요. 그렇죠. 애매해요. 왜? 이 38년생인 분이 어떻게 이 비탈린 부탁이게 생각했던 그런 문화. 그렇죠. 마크 주커버그가 생각했던 문화. 그 다음에 나오는 2000년대생이 생각하는 이런 미래를 같이 공유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미래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누구의 미래일까? 그렇죠. 기관장의 미래일까? 아니면 청년의 미래일까? 그 중견 간부들의 미래일까에 따라 틀리겠죠. 저는 또 이러한 미래 예측에 대해서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트리플 A에서 네트워크를 봐야 된다. 트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트리플 보기 정말 하면 기분 나쁘잖아. 골프에서. 헬릭스는 뭐뭐 네트워크예요. 그 트리플은 세 가지라는 거죠. 세 가지. 세 가지 어떤 중요한 요소를 만들어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가지가 되면 쿼드러프 헬릭스. 그 다섯 가지가 되면 이제 우리가 퀸터프 헬릭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N차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N차 헬릭스. 영어로는 N투플 헬릭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각각의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친지 우리가 뭐 산악 연간 네 가지잖아요. 쿼드러프 헬릭스가 되죠. 산악관 하면 트리플 헬릭스가 되죠. 그럼 더블 헬릭스는 왜 얘기 안 하냐? 두 개. 산악 협력. 더블 헬릭스는 왜 잘 얘기하냐면 두 가지의 그런 그 행위자는 제3자에 의해 따라서 항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한 제3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변화의 동인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두 개는 두 개가 서로 합의해버리면 그만이잖아. 그러나 세 개는 뭐죠? 두 개가 서로 합의해도 제3자가 와서 이것의 변화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트리플 헬릭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은 N차 헬릭스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경북의 어떤 미래 전략을 하는 것도 앞서 이제 얘기했듯이 이런 그 N차 헬릭스적인 모습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